자고 나니 세상이 하얗다. 덕분에 외딴 집이 들뜬다. 눈 온다. 오는 게 눈 왔다 왔고. 아, 지금도 와. 눈 와. 저거 봐. 푸근하고 풍요로운 아침. 부부가 마당으로 나선다. 저 쓸 것 쓰던 냉장고. 아니 저쪽에서 쓸면 되잖아. 왜 이렇게? 남 옆에 와서. 여기서부터? 그래 거기 다 쓸어. 핀잔은 주었지만 함께하면 눈 쓰는 일은 일도 아니다. 눈 많이 오면 좋겠다. 풍년도 되고 우리 물도 안 얼고. 마네가 마른 줄기에 붙은 씨앗을 딴다. 나팔꽃씨는 새들이 안 먹나요 여보? 그 어디다가 뿌려놓을까요? 자네 마음대로 뿌려. 그 제 밭에다가 뿌려놓을까요? 여기는 너무. 꽃을 좋아하는 아내는 눈 속에서도 꽃이 보이는 모양이다. 마네가 나팔꽃씨를 뿌린 뒤 남편과 눈을 치운다. 눈꽃밭에서 들뜬 아내와 그녀와 함께여서 행복한 남편. 오늘도 그들의 평범해서 행복한 하루가 시작됐다. 타이틀 자막 소년 소녀를 만나다. 자막 강원도 정선. 태백산맥의 중심축 가리왕산과 이웃에 있는 단임골. 까마득하게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낡은 외딴 집을 만날 수 있다. 이 집을 지킨 지 30년째인 주인은 그 세월만큼 산짐승들과 친구다. 까마귀 울음소리를 알아듣는다는 영광씨가 무언가 들고 나왔다. 이제 여기 올 거야. 먹고 싶어서 제일 깍깍거리는 거야. 아, 배고파세요? 응. 그까지 깍깍한데 좀 있으면 먹을까? 이거 먹을래. 아무리 과자가 맛있어도 경계심 많은 까마귀의 환심을 사기는 쉽지 않을 턱. 하지만 그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말을 건다. 야 와서 먹어 임마. 내려와 먹어. 먹어 먹어. 나무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초코파이가 놓인 곳으로 날아와 과자 하나를 냉큼 물고 가까운 전봇대로 날아간다. 얼마나 지났을까? 순식간에 과자를 들고 갔던 까마귀가 순식간에 다 먹고 나타나 인사를 건넨다. 남편 70세 리영광 씨. 고마운 줄 알겠어. 그나 많이 못 줬어. 우리 마누라 꺼내 몰래 갖다 넣어 주는 거야. 나 혼자서 오는 줄 알았더니 둘이 왔으니 마누라. 마누라 겨울 간식인데 너희가 뺏어 먹은 거야. 부엌에서 나온 아내가 샘에서 물을 뜨고 있다. 그 시각 자신도 모르는 새 까마귀와 간식을 나눠 먹은 아내 안자 씨는 부엌 일을 하느라 종종 걸음을 치는 중이다. 물을 쓸 때마다 마당 한켠에 만든 작은 우물에서 일일이 물을 떠서 써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물동이를 들고 부엌 문턱을 넘는다.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한다. 아궁이 앞에 세워둔 싱크대엔 수도시설이 없다. 영하 15도 나던데 어때? 설거지하는 것보다 물 뚫어 다니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반쪽 싱크대.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게 감지덕지다. 안 불편해요. 아래 65세 박안자 씨. 뜨거운 물 있고 물 나오고 하나도 안 불편해. 물도 안 나오고 그럼 막 냇가에 길어서 해야 되는데 아 이건 너무 즐겁지. 그리고 싱크대도 있잖아요. 마음껏 만들어주신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특별 제작된 주방 가구인 셈이다. 남편 영광 씨는 그녀의 나무꾼이다. 다 먹었어 이제 없어 얘들아. 눈이 푸지게 내린 날 오랜만에 썰매가 제 몫을 다할 모양이다. 산중 생활 필수품이지만 올해는 눈이 많지 않아 썰매 쓸 일도 없었다. 여보 지금 길 미끄러울지 모르니까 응, 조심하셔야 돼.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오랫동안. 알았어요. 거기서 이제 내려가려고 그러지. 남편이 썰매를 타고 하얀 눈길을 신나게 내려간다. 보는 사람이나 타는 사람이나 속이 다 시원하다. 아내가 집 앞에서 남편을 보고 있다.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요. 네, 다녀오세요. 목적지는 집 아래에 있는 개울 건너 산등성. 남편 70세 리영광 씨.
저기 내가 건너건 아무 갖다 여기다 실어갖고 조금씩 눈에는 썰매보다 더 좋은 운반 수단이 없지 뭐. 평소엔 엄두내기 어려운 통나무들을 눈과 썰매 힘을 빌려 옮겨볼 요량이다. 남편이 세 줄에 매달린 도로레에 밧줄을 연결한다. 개울을 사이에 두고 이쪽 나무와 반대편 나무에 줄을 매 연결해놨다. 저 건너에서 나무를 건너올리고. 산골에서 뗄감은 양식이나 다름없다. 겨울이면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 두 번, 세 번은 떼야 계절을 날 수 있다. 여름엔 밭에서 푸성기를 기르는 게 바쁜 일이지만 겨울엔 나무 마련이 제일 큰일이다. 겨울에 가만히 집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무를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좋지. 지금 여기 계속 나는 겨울에 살면서 이렇게 나무를 하면서 시간 보내고 살았어, 여지껏. 그렇게 겨울을 난 지 벌써 30년.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으며 보낸 시간이다. 통나무가 남편 몸집보다 굵다. 새해 들어 70. 이 정도 되는 통나무를 힘으로 옮기는 건 이제 엄두도 못 낼 나이가 됐다. 아무리 뗄감이 절실하고 귀하다 해도 그는 나무를 구할 때 지키는 원칙이 있다. 살아있는 나무를 베지 않는 것. 아마 남편 70세 리엄마 씨. 안 하고 이렇게 뭐 솔잎 폭발 때문에 죽거나 이렇게 또 자연재해로 소위 눈이 많이 와서 눈에 나무가 넘어져서 죽었거나 그런 나무만 주로 지금 이것도 그래서 그런 나무를 하는 거지. 자신이 유일하게 부리는 욕심이 자연을 누리는 것이다. 누리고 싶은 만큼 자연을 따라야 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다. 통나무를 썰매에 싣고 간다. 일이지만 노는 것처럼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서 돌아간다.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 산중 생활의 30년 노하우다. 집 앞 비탈길. 고순아. 고순아. 고순아, 이 나무 안 올라온다. 무거워서 좀 도와줘. 아내가 득달같이 달려나온다. 내가 있어야지. 네, 꽃순이 있어야지. 이거. 꽃을 좋아하는 아내에게 꽃순이라 이름 붙인 건 남편 영광 씨. 소녀 같지만 늘 든든한 지원군이다. 내가 있어야 돼. 올라가자. 어쩌네, 그냥 올라가자. 팔을 잡아당기지 말고 그냥 지금 이렇게 있어. 엎드려 있어. 응, 그래. 올라가자. 우리 꽃순이는 여기서 힘쓴 데는 속다. 난 이게 못 올라와. 자네 아내. 옆에 그냥 있기만 해도 큰 힘이 되는 사람, 부부다. 부부가 손바닥을 부딪히며 하이파이브를 한다. 잔등이 아주 다 젖었어. 잔등에도 젖었어. 옷 갈아입어. 남편이 썰매에 실린 통나무를 쌓아놓은 나무 위에 옮긴다. 조금 조금씩 심해서. 야, 우리 부자겠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았으니 보답을 하고 싶은 영광 씨. 자네 여기 앉아 들어가. 응? 좀 앉아봐 내가. 그래, 여기? 여기? 거기 앉아. 나 멀미 하는데. 아니 괜찮아 그래도 멀지 않으니까. 키 밑에 붙여야 돼. 키 밑에. 아이고 키 밑에까지 붙인 거 뭐 있어. 남편이 아내를 썰매에 태운 채 앞에서 끌고 간다. 멀미 하는데. 멀미약을. 멀미할 것 같아. 멀미약을 내가 사다 줄게. 아이, 멀미약을 사. 멀미할 때 하더라도 신난다. 친구처럼 형제처럼 부부는 서로 곁을 지켜왔다. 아내를 태운 썰매가 마당으로 들어선다. 다 왔습니다. 불을 떼서 난방하고 물을 덮이느라 번거로운 점도 있지만 그보다 좋은 점이 많다. 화룻불에 물을 데워 만들어 먹는 차도 불을 떼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호사다. 지금은 거의 보기 힘든 무쇠화로도 이 집에선 생필품이나 다름없다. 나 저거 어차피 불 떼고 사니까 이 화로에다가 숯불 담아놓고서 이제 이 주전자에다 이제 물 끓여서 차 마시는 즐거움으로 살지 뭐. 불 안 떼면 이런 걸 못하는데 불 떼니까. 방안. 차를 나눠준 지인에게 찬물 내리는 법을 배운 영광씨. 항상 찻상을 준비하는 건 그의 몫이다. 그리고 늘 첫 번째 시음자는 아내 안자씨. 향 좋지? 네. 오늘도 아내의 평가는 후하다. 따뜻한 방에 앉아서 따뜻한 차 마시니까
겨울의 추위도 다 잊어버리지. 부부가 차상 앞에 마주 앉아 정답게 차를 마신다. 어르신은 여기 단인골이 원래 고향이신가요? 함경도 바닷가가 내 고향이야. 남편이 과매에 젖은 얼굴을 하고 있다. 함경도 개마고원에서 자란 그는 누구보다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다. 47년 전에 22에 인민군에 있다가 그 붕괴선을 지뢰밭하고 총알 쏟아지는 곳을 헤치고 이제 남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정착하게 됐지. 왜 남쪽으로 오시게 됐어요? 개마고원에 살면서 세계 일주를 꿈꾸고 그냥 그 세계 일주라는 생각 때문에 붕괴선을 죽음 붕괴선도 넘어버린 거지. 지금 남쪽에 와서 세계 일주는 멈추고 여기서 그냥 남쪽에 절반 땅을 여행하는 걸 세계 일주를 대신하고 있지. 너들이 집에 세계지도가 없으면 안 되지. 그것도 빨리 찾는 세계지도가 있네. 목숨 걸고 붕괴선을 넘어 남으로 온 이유. 그건 세계여행을 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다. 세계지도 보는 부부. 여기서 지금 압록강 요게 여기서 떠나갖고 중국을 해서 러시아를 해갖고 이렇게 터키 쪽을 해서 이게 피라미드 이집트. 이걸 보고 이집트로 와서 당신이야 뭐 비행기 타고 오실 생각은 안 두 달을 걸어서 그러니까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다녀오세요. 알았어요. 잘 갔다 올게. 다녀오십시오. 아직도 가고 싶으세요? 아직도 가고 싶어. 근데 좀 내 발목 잡는 사람이 하나 생겨서 그게 좀 힘들죠. 영광 씨가 안자 씨에게 발목을 내준 건 16년 전. 안자 씨는 희망을, 영광 씨는 또 다른 세계를 얻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찾아온 그녀는 무슨 생각인지 그대로 이 낡은 오두막에 눌러앉아 버렸다. 평생을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자유인 리영광은 가족을 지켜야 하는 가장이 되었고 새침하던 도시 여자 박안자는 넉넉한 산골 안악이 되었다. 아버님 뭐가 좋았어요? 난 이 사람 그냥 나하고 살자고 하니까 그래. 그때 마침 나는 마음을 바꾼 시기였지.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나는 내가 선택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살아왔는데 그 해에는 내가 어떻게 나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으면 내가 그냥 순순히 따를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 사람 살아보자고 해서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안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한 것 같아. 그해 내가 자전거 사고도 나고 그래서 이래저래 혼자라는 그 한계를 느끼면서 아마 좀 마음이 좀 조급해졌던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53년 혼자 살았는데 뭐 그렇게 쉽게 결혼한다는 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때 결혼한 거 보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아마 좀 조급하게 생각해서 결론 내렸던 것 같아. 이게 뭐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후회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밥하고 빨래하는 건 안 해서 좋은 것 같아. 처마 밑에 불이 켜져 있다. 옛말 얘기 하나 했죠. 이게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주 더럽게 성질이 고약스러운 부자야. 좀 글 아는 사람한테 잔등이 벗겨서 보여주는 거야. 이놈이 가는 대로 죽여버리라고 적해서 보낸 거야. 못된 주인이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이놈이 죽을 줄 아는데 자기 마음에 따르라고 살고 있거든. 당장 그 일꾼들을 시켜서 잘자리에 무서운 옛날 이야기를 청해들은 게 화근이었다. 유지갖고 밤이 깊었는데 영광 씨가 자다 말고 일어나 갑자기 휴지를 챙겨 밖으로 나간다. 한방문이 와요. 그리고 뒷간에서 들리는 두런두런 말소리. 아닌 밤중에 무슨 일일까? 할아버지. 무서워갖고 지금. 왜? 무서워갖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무서운 얘기하니까 겁나갖고 날 부른 거야. 아이고 똥 싸다가 사람 불러. 아이고. 그럼 똥 싸지 말고 와야지. 나한테 어차피 지켜야지. 무섭다니까. 아이, 자기 똥 누는데 왜 나를 불러 이 사람아. 눈이 이렇게 멋지게 내리네. 응, 알았어. 호위병이 두 사람이나 있어요. 사람 겁내지 말고 똥 까.
남편이 화장실 앞에서 아내를 지키고 있다. 화장실에서 나온 아내가 검은 우산을 펼쳐 남편과 쓴다. 가자. 나 요거 쓰고 왔어. 이리 왔어? 여기. 저 우리 저거. 야 신나라. 눈 많이 왔어. 가자. 왜? 눈 많이 왔어. 똥 많이 와서 자기 똥. 엄마 갑자기 막 무섭잖아. 어떡해. 이렇게 안 부르려고 했는데. 아마 한동안 남편은 이 일로 아내를 놀릴 것이다. 그래도 함께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다시 한번 깨달은 밤이다. 부부의 방에서 새어나오던 불빛이 꺼진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달도 모습을 감추지 않은 시각. 영광 씨가 작은 방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다. 큰 의미를 두진 않지만 하루를 시작하기 전 명상을 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다. 뭐 하시는 거야? 두 눈을 감은 남편은 머리를 묶고 수염을 길렀다. 그냥 앉아있는 거야? 남편이 미동도 없이 명상에 잠겨있다. 아궁이 앞에 놓인 석쇠에 생선이 올려진다. 오늘 아침상엔 생선구이가 오를 모양이다. 이 집에서 음식 담당은 아내다. 그러나 생선 담당은 영광씨다. 그는 30년간 생선을 구워온 자칭 생선구기의 달인. 껍질도 붙어있어요? 이면순 껍질이 맛있잖아. 네. 이면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 껍질을 지금 안 태우게 내가 열심히 잘 하는 맛있게 구세요. 오늘은 계기 반찬이 되겠습니다. 이면수 반찬. 그의 지론에 따르면 생선은 센 불에 후루룩 익히는 음식이 아니다. 굽는 것도 그렇고 음식도 다 익어가는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 돼야 익는다고 봐요. 남편이 생선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석쇠를 뒤집는다. 노릇노릇해지지. 이거 아주 타지 않고 노리노리 구우려면 아주 정성이 필요해. 아내가 매번 가장 신경 쓰는 건 따끈한 국. 빼놓지 않고 챙긴다. 처음 시집 와서 보니 늙은 총각은 김치 하나 없는 척박한 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아내 65세 박안자 씨. 그러니까 이 대접에 고추장을 여기 이만큼. 이 대접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고추장이 하나는 다 밑바닥에 눌러붙었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조금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담겨져 있고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봄이니까 그 나물 그냥 센 거를 뜯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찍어드 그게 전부였어요 반찬. 그리고 일단 꽁보리밥에 보리밥에 아주 꽁보리밥에 겨우 반찬이 그거 하나더라고요. 하나 두고 드시더라고요. 남편이 아궁이 앞에서 석쇠를 뒤집는다. 생선을 굽기 시작한 지 정말 한 시간이 다 되어간다. 석쇠를 계속 뒤집으며 약한 불에 굽는 생선은 번거롭지만 맛은 최고란다. 혼자 받는 밥상에 놓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지 않을 텐데 밥상에 마주 앉을 사람을 위해서 정성에 정성이 보태진다. 아 지금 곧 들어가겠습니다. 담기 식초전. 남편이 그릇에 잘 익은 생선을 담는다. 나도 다 돼가. 그래. 내가 이면수 구운 중에서도 제일 잘 구운 같다 오늘은. 맛있는 생선 갖고 들어갑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다. 기다린 만큼 보람이 있는 생선구이 완성이다. 부부가 밥상 앞에 앉아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맛있나라 해드리겠습니다. 전살 말고 그 어디 옆에 걸? 옆에 맛있는 부분을 먹겠다고? 많이 바짝 구우셨어? 아니 아주 잘 구웠어 진짜. 오늘 이면수 굽는 거 있지. 30년 경력이잖아. 자 이거 먹어봐. 고맙습니다. 뼈다구도 이쁘게 구웠어. 뼈다구 갈비. 이면수 갈비 이거 봐.
이것도 맛봐. 네, 고맙습니다. 이것도 막 씹어도 돼? 이민수는 연안뼈야. 그래서 연골이라서. 근데 자네가 이가 좀 부실하니까. 생선을 굽는 날엔 남편의 서비스가 밥상까지 이어진다. 그 뼈도 바짝 굽었어. 와, 누군지 맛있다.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면수어 직화구이다. 겨울에는 우리 산에는 눈이 와야 돼, 이렇게. 눈이 퍼실거리고 와야 예쁘다니까.